자, 이제 녹화를 할 거야. 어? 뭐. 이거? 야, 안 돼, 이제. 갔어. 가. 자, 그럼 자, 우리 이제 단어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19 19페이지요 19페이지요 開いて 19페이지 ください 19페이지 19 It means 19아 여러분들은 영어와 일어를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배우는 축복을 어? 자, 뭐 다른 숙제가 있거나 한 친구들은 자, 다른 과목 봐도 괜찮아. 자, 우선 여기 처음에 코타츠 나오지, 코타츠. 자, 여기 이게 일본식 난로래. 그러면 이불로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어? 짱구 나오지? 어. 선생님도 이거 안 써봐서 모르겠어. 자, 첫 번째 보기 좀 줄이고. 자, 그 다음, 해. 손이지. 그럼, 옆에, 독해. 어, 시계, 독해. 어, 여기서 개가 시계할 때 개야. 자, 일단 한번 볼게. 자, 떼 신자가 토끼거든. 토끼. 토끼. 떼. 떼란 뜻이 되는데. 자, 어쨌든 쌍둥이 들어가지. 두 나라 말 다. 그 다음에 어? 토? 어? 아직. 이게 여기서 첫 글자를 따온 거야. 토. 그 다음에 개. 그래서 개는 재다 이제 측정하다는 개거든. 이제 개가 되는데 일본어로는 폐지 개. 그래서 앞에 토랑 개랑 합쳐가지고 토케 이런 거야. 뭐 가르마시다가 어. 자, A팀 B팀 있지 우리. 어. A 구미. A 구미 부르면은 하이 와카리마시다 하면 되겠어. A 구미. 하이 와카리마시다 해야지. A 구미. 뭐야 흐지부지야. B 구미. B 구미. 뭐야. 누가 누구지도 모르잖아. 너네 아니야 B 아니야? B 구미. 뭐지 너? B 구미. C구미 C구미 하이 와카리마시다 해야지. 어. 예, 알겠습니다. 어. C구미 어. D구미 D구미 하이 와카리마시다 해야지. 와카리마시다 해야지. 오케이. 자, 그래도 독해. 자, 선명 있고. 내꺼. 자, 내꺼. 보이지? 어. 자, 내꺼. 냥이 나오잖아, 냥이. 선생님 집에 고양이 세 마리 있다. 어? 눈 집에 몇 마리 있다고? 선생님 집에 세 마리 있다, 고양이. 다운동. 어. 그 부모님 허락받고 놀러 와도 돼. 어, 당 과자 파티 준비해서 오도록 해. 어? 아니 뭐 아무 때나. 어? 어? 너희끼리 정해가지고 놀러 오면 되지. 어? 어? 글쎄요. 어, 거기서 다운도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쓰기 손은 쓰기 하시 어
하시 젓가락 하시 그 다음 두 개 구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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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갈게 자 니즈 니즈 있지 페이지 니즈 있지 페이지 오케이. 자 그림 보니까 뭔 것 같아? 그렇지. 자 축제를 마츠리라고 해. 마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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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쯔가 아니야. 쯔. 쯔. 마츠리. 마츠리. 아, 이거는 마츠리에는 이제 제사라는 뜻도 있어. 제사. 예, 제. 자, 제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줄게. 자, 마츠리. 보여줬을까? 자, 제사가 축제도 된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자,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자, 여러분들 이제 집에 제사 지내본 사람. 자, 제사를 지내면은 정말 조상 귀신이 오는 걸까? 조상 귀신이 오긴 오는 걸까? 조상님들 귀신이 오긴 오는 걸까? 제사 지내면? 자 제사에 대해서 오랜 이제 그런 질문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자 지방 방송 좀 볼 좀 낮추고 저 작은 소리 얘기하고 채팅으로 얘기 채팅 그 옛날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에 공자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잖아? 공자 아니? 그 제자가 물었어. 제사를 지내면은 진짜 조상님 귀신이 오는 거 맞아요? 물었어. 그랬더니 공자가 뭐랬냐면은 모르겠다 그랬어.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은 제사 왜 지내야 돼요? 이랬어. 그러니까 공자가 이랬어. 귀신이 있으면은 그 조상님들을 이제 위에서 음식을 차린 게 돼서 이제 그 자체로 또 좋은 거고 귀신이 없으면은 뭐 어때? 귀신이 없으면은 우리끼리 그런 파티를 하는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 그 있으면은 이제 조상님들에게 이제 음식을 이제 해주는 거고 없으면 귀신이 없으면은 우리끼리 나눠 먹고 뭐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놀랍게도 이제 공짜도 귀신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사는 최소한 공자 시대부터 이미 파티 개념이 있었다. 파티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츠리는 제사 제자를 쓰고 리스면은 마츠리가 되는데 지금 현대 일본에서는 마츠리 하면은 지역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야. 지역 축제. 지역마다 이렇게 축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아. 자,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지? 가보고 싶지 않니? 일본 여행 안 가보고 싶어?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어? 일본 여행 가봤다. 자, 그러면 저기 한 사람씩 갔다 온 거 발표해볼까? 아니요. 그러면은. 그럼 요거까지 하고 한 사람씩 선생님 물어볼게. 자 미세들하고 미세 가게 먼지 미세 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점이라고 쓰고 한자로 미세가 된다. 그다음 노미모노 자 노미가 자, 오, 불렀다. 노미, 모,
나. 마시기거든 이게 마시기. 어. 그다음에 이게 것 물건. 그래서 마실 거가 되는 거. 어. 이게 마심 마시기 것 마실 거. 그래서 음료수가 된다. 노미모나. 자 그다음 야마. 어, 여러분이 자꾸 떠들면은 선생님이 야마가 돌겠지. 어. 자 야마. 어, 이 산이야 산. 어? 어 야마카시. 야마카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는 저기 산탄타랑 들인가? 어. 지금 현대 야마카시는 막 벽 타고 막 오는 그런 거잖아. 클라이밍 막 어? 그렇지. 어. 그거 되게 멋있지 않냐? 뭐 벽 타고 다니고. 도둑질에도 안 잡힐 것 같지 않나? 어. 비지털이하고 이제 야마카시로 이렇게 어, 토끼면 아무도 못 잡고 얼마나 환상적이야.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면서. 그다음에 자 6 여섯 6 로꾸지 로꾸. 자 로꾸에 우리 소리가 한국어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면은 우리 한국어로 6이잖아. 원래는 이거 두음법칙이라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6이야 6. 56도 56. 부산에 가면 56도라고 있지. 6이야 6. 어, 그러니까 유육하고 욕구하고 친척이다. 어. 왜냐면 두 단어는 전부 중국 한자말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어, 육. 중국어로 숫자 6 뭐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 중국어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육, 육. 뭐, 뭐라고 했는지 안 했지. 그런가? 어. 참 저번에 지도계획서 안 받은 친구 필요 없니? 필요 없어요. 저 또 안 받은 친구 어. 자, 밥먹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과자도 먹는 사람. 다음 주 뭔지니? 어? 어? 자, 요거 안 받은 친구. 필요한 어린이 없니? 네. 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무려 이 초특급으로 21페이지까지 나갔는데